우와 씨 개다행이다. 개다행이다는 뭐냐 그래. 개다행이다. 다현이 또 늦었지?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현이가 진짜 연예인 같은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TBS라는 방송국, 그러니까 서울 교통방송이죠. 거기서 생방송 라디오가 저랑 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현이의 그 연예인 되기 프로젝트 중에서 라디오 생방송. 와, 대박입니다. 이걸 과연 다현이가 저랑 어떻게 소화를 하게 될지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까이 오는 거야? 뭐야? 엑스 타러 왔냐? 네. 아니 야 둘 다 검정 잠바를 입고 이렇게 하면 누구 잡으러 오냐 니네? 나 진짜 깜짝 놀라서 무슨 저 트럭 뒤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길래 뭔가 누군지 몰랐어요? 누군지 모르고 누구 진짜 뭐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 생각 했는데 니네였어. 존나 깜짝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 교통방송 이제 공중파다 보니까 너 하던 대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A씨 이렇게 한다든지. A씨도 안 되지. A씨도 안 되지 거기서. 진짜? 안 되지. 우와 오빠는 그럼 어떻게 그냥 일반 방송이랑 그냥 이런 유튜브랑 이런 거 다르게. 무슨 소리야 다현아. 나는 유튜브 여기서 차이쇼에서도 나는 한 번도 욕을 하거나 씹을 할 거 화를 내거나 어? 그랬냐? 다현아 조상아 나는 평상시에도 한 번도 너희들한테도 욕을 하거나 뭐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경박스럽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매너 있고 그죠? 그건 제가 영상으로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영상으로 제가. 야 이 새끼야. 아니 라디오의 묘미는 보통 연예인들이 라디오 스케줄 있잖아 그냥 모자 하나 쓰고 나오거든. 진짜?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를. 진짜? 우와 씨 개다행이다. 개다행이다는 뭐냐 그래. 개다행이다. 여기가 TBS야? 우와. TBS입니다. 이다연 방송국 체험기. 저 카니발 타고 가니까 연예인인 줄 알겠어. 그치? 오빠 연예인 맞잖아. 아 연예인 맞는데 뭔가. 잠깐만 준성아. 야 이 새끼야. 아니. 내가 이제 TBS 지하주차장. 연예인 한번 봤으면 좋겠다. 지나가자. 살면서 공유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 공유는 어떻게 알 방법이 없어 오빠? 너는 공유를 만약에 실제로 보면은 다리 힘 풀릴걸? 안길 거야. 내 생각은 안 해? 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오늘 유다현이 진짜 사고 없이 교통방송에서 어떻게 라디오 생방을 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고생 안 하셨어요? 아, 예, 여기 근처 삽니다. 아, 그렇죠. 얘도 그렇고. 그래, 다 같이 사는 건 아니야. 장자진 대가 온다. 아, 장기덕 기자님 나오세요? 장기덕 기자님도 같이 이렇게. 그냥 제가 안 나오죠. 장 기자님 좋아요. 저도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럼 자동차를 많이 아시겠다. 누구이셔? 대학교 교수님. 자동차학과 교수님은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 그 굉장히 큰 손이시고 영향력이 굉장히 크신 분이야. 그럼 저는 무슨 차가 어려요? SUV. SUV요? 왜요? 키가 커서? 근처 커서요? 그렇지 않아. 그럼 뭐요? 오픈카. 오픈카? 갑자기? 아, SUV에서? 오픈마인드. 오픈마인드에서? 6천만 원 있다. 그러면 골고루 사시겠어요? 아니면 차? 중고차 사세요. 꼭 사야 된다. 꼭 중고차 사죠. 아, 그래요? 왜요? 아, 왜냐면은 수입차는 감가상각 크고 네, 괜찮아요. 그래서 상태가 지금 잘 되어 있어서 신차를 전체 돈 조사하는 게 너무 아깝죠. 무사고 차 있죠? 네. 이런 모델하면 만족도 문제로 다. 근데 무사고라고 해놓고 다 파손. 아니 그거야 속은 데서 사서 그렇죠. 내가 중고차 회장 아닙니다. 소회장님이세요? 회장 안 하시는 게 없어요. 진짜 젓가락 협회 회장님. 아 네. 젓가락 협회가 있어. 왜? 우리나라 사람들 젓가락 쓰잖아. 그래서 젓가락 그 만드신 분들이랑 그 옥동에 계신 분들이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회장님을 협회 자문하는 거예요. 젓가락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양손자로. 사실 나도 젓가락 협회에는 왜 들어갔는지. 그럼 만나신 뭐 하세요? 젓가락 얘기하죠. 젓가락질 잘해야 밥을 먹나요? 와. 인생이 예쁘잖아요.
아, 사이즈 너무 잘 맞고 너무 좋다. 잘생기입니다. 오선생, 우리 작가님. 거의 10분가 넘나 봐요. 안녕하세요. 우리 박경수 PD라고 오늘 카메라 테이킹. 아, 멋있다. 아, 진짜 멋있구나. 바쁘신 분이 또 일소를 그러니까요. 아, 얼굴 중에 뭐 선호하시는 각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기 왼쪽이 낫다던가. 아, 네. 이쪽이 좀 난 것 같아요. 저는 왼쪽 손을 대단한 왼쪽 손을 대단한 왼쪽 손을 대단한 자신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해볼까요? 왜냐면 우리가 또 생각 안 하고 생각하고 여기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아, 근데 저 가져오셨어요? 흔적은 있어요. 그 들어올 때 확인 안 받았어요? 네. 뭔가 진지해. 이게 TBS 신기하네. 들어와야 돼. 자동차의 모든 것. 라차차 김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 이렇게 일요일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으라차차 프로그램에 나오게 된 저는 개그맨 김규혁이고요. 저는 목소리가 매력적인 모델 유다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두 분 자동차에 관심 진짜 많으신데. 그렇습니다. 두 분 함께 진행하는 채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 이슈 TV. 차에 리뷰하는 방송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네. 그냥 이제 약간 예능, 자동차 네. 예능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차는 그냥 여기 이슈, 그냥 우리는 그냥 차가 있는데 그냥 네. 우리끼리 떠드는 그냥 아, 그 차 이슈? 예. 네. 그래서 점점 이거를 파생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집 이슈, 차 이슈, 아. 차 팔아슈. 아, 좋네요.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아, 근데 또 우리 또 보이는 라디오다 보니까 네. 또 어여쁜 우리 유다현 씨랑 네.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유다현 씨가 욕쟁이 모델 뭐 이런 컨셉트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캐릭터를 만드신 건지. 아니 원래 저는 그렇게 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뒤진다. 기우기 오빠가 키운 괴물입니다. 원래 그 전에 있던 프로그램 그 내용상 오빠가 이제 모델들한테 그런 장난을 많이 쳤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당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아이고 이거 호락호락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네. 그냥 막 계기는 네. 이런 말 써도 뒤진다. 자, 두 분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맛있네요. 네. 입맛 뛴다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다음엔 길게 불러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자 오늘 하루도 모두 으라차차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유다현 씨 신청곡 마지막으로 네. 띄워드릴게요. 아델의 Someone Like You. 오~ 감사합니다. Someone Like You. 이슈 이슈 차 이슈 구독과 좋아요 하! 나 마스크 되게 특이하게 쓰신 거예요. 오늘 여기 TBS에서 이 공중파 생방송 처음 해봤지? 네. 우리 다현이의 공중파 생방 첫 경험 소감. 첫 경험? 첫 경험은 언제나 설레죠. 오늘 공중파 체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공중파에서도 저 불러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너무 아부 같잖아. 오늘 공중파 체험 너무 재밌었어. TBS 본부장님 저희 알고 계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일 좀 주세요. 그냥 많이 사랑해주세요. 코너 하나 짜주시죠.